모슬포, 정확히 얘기하면 상모리 알뜨르 평원에 와 있습니다. 이 알뜨르는 모슬포 본 마을에서 아래에 있는 들이다 해서 알뜨르라 그러는데요. 알뜨르 여기 거의 그 60만 평 이상의 넓은 평원인데, 일본이 1933년도에 처음에는 여기 그 아주 임시 그 비행장식으로 일본 해군성에서 6만 평 정도로 그 불시착 비행장을 만들었던 게 37년도 중일전쟁을 앞두고 여기에 중국 상하이의 폭격을 위한 그런 그 기지로 활용하는데, 그러면서 거의 뭐 20만 평 가까이 면적을 늘려요. 그리고 나중에 태평양 전쟁 시기에 들어와서 66만 평 가까이 넓혔던 그런 일본 해군성이 운영하던 그런 비행장입니다.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뭐 군용 비행장으로, 뭐 군용이긴 하지만 일단 최초의 비행장으로 건설되었던 곳입니다. 예, 지금 비행장 활주로는 저쪽 바다 쪽으로 해서 상륙이 될 수 있게끔, 상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주로가 되어 있고요. 그 활주로와 연결해서 그 가운데 관제탑이랄까, 다양한 이 비행장 시설들이 그 지금은 다 허물어져 가지고 기단부 그런 유구만 남아 있는데요. 그 장소가 있고, 그 다음 여기 보이는 경납구들 있잖아요. 예, 그렇죠. 이 경납구가 원래 20개 이렇게 그 덮개가 있는 경납구가 있었는데, 지금 하나만 그게 파괴되고 19개가 그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등록문화재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60만 평에 달하는 이러한 넓은 땅에 이 알뜨르 이 평원은 예전에 상모리에 그 6개 마을 주민들이 살던 땅이었는데, 일본 해군성에서 여기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비행장으로 활용하고자 땅을 이제 주민들로부터 아주 헐값으로 거의 강제 매수하다시피 한 것이죠. 그래서 해방 후에 이게 적산으로 분류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화가 잘 되질 못했어요. 그러다가 4.3 사건과 6.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땅은 오히려 군사적인 목적으로 계속 활용이 되다가 현재는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. 지금 뭐 감자랄까 다양한 작물들을 모슬포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어찌 보면 원래 모슬포 주민들의 원 소유의 땅인데,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,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여기가 전쟁이 치러진 장소는 아니지만 군사적인 목적으로 주민들의 땅이 일본 제국주의의 그 군사적인 그런 비행장으로 그 넘어갔다가 지금도 국방부의 땅으로 남아있는 모슬포 주민들의 눈에는, 마음에는 참 뭐랄까 이 좀 서글픈 감정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계속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뭘까요? 여기 보면 감자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 재배하는데 상당히 작황이 좋아요. 그래서 아마 모슬포의 이런 땅에서 나는 그 농작물들 그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도 여기를 비롯해서 상가 마을에 있는 화전이랄까 이런 데가 그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관에서 더 이런 이 모슬포 지역 중심으로 대정현에 있는 여러 그 토지에 대한 그 수탈이 있었던 게 아닌가,
그리고 뭐 사람들 사이에는 이 모슬포가 못살포, 못살포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와전이 된 겁니다. 왜냐하면 송악산 앞쪽으로부터 그 모슬포 그 앞에 있는 해안을 보면 전부 검은 모래로 쭉 그렇게 돼 있는데 제주 사람들은 이 모래를 모살이라고 하잖아요. 검은 모살, 검은 모살을 해서 원래 모슬포의 원래 이름이 모살개예요, 모살개. 그거를 한자로 좀 더 아름답게 이제 모슬포라고 바꿔놓은 건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모살개, 모살개 하니까 그게 마치 발음이 못 산다, 바람이 많이 불고 밀란이 많이 일어나서 상당히 수탈을 많이 받아서 못 살았던 동네가 아니냐 하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어쨌거나 수탈이 많다 보니까 19세기 이래로 밀란, 그 다음에 항일운동, 그 다음 사삼 때도 사삼의 어떤 그 처음 발발할 때 그 항쟁이 일어났던 그런 중요 거점이기도 했고요. 예,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항일운동가랄까 사삼 때 뭐 김달삼을 비롯한 이런 그 주역이 되는 인물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뭐랄까 지배층의 눈에 권력의 눈에는 상당히 여기가 뭐랄까 이 저항을 잘하는 동네 지배층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좀 반역의 고향이 아니냐 그런 인식 때문에 뭐 못 산다는 얘기나 그 다음 대정몽생이란 아주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말들 이런 게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역사적인 그 과거와 지금까지의 어떤 현재까지 이르는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대정 사람들이 가장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그런 정의로운 그 어떤 기계 아주 또 대정 사람들이 좀 모질다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강직한 그런 그 이 주민들의 기질을 가졌던 동네가 아닌가. 이 제주도 작은 섬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 대정 사람들의 기질을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정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.